주력 정보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이호석 연구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예, 오늘 주목해볼 종목은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HD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입니다. 조선주 중심으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데 조선주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 반등이 나오고 계속 나오고 있는 타이밍인지, 혹은 뭐 지금 약간 불안한 타이밍인지에 대해서 조금 해석을 못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어떤 기업들 중점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첫 번째로 보는 종목은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우선 조선주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숫자로 보여줄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수주라든지 뭐 실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될 거고요. 첫 번째 종목 들어가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자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뭐 지주회사 기업으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자회사로 이제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현대 삼호중공업 그리고 현대 미포조선이 있는데요. 이 기업들이 이제 실적이 본격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이 현대 삼호중공업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이제 1분기 기준으로 저희가 얘기를 해보면 그 영업이익률 자체가 일회성 요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한 4.1% 정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 될 수 있는 부분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해봤을 때 올해부터 이제 고성가가 높은 이제 LNG선의 매출 인식이 본격화되는 시점이고요. 여기에 또 LNG선에 대한 수주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설비 확장 또한 결정했다는 것으로 보았을 때 실적 개선 자체가 좀 구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현대 삼호중공업의 매출 개선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좀 포인트로 놓아야 된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 12개월 선행 PBR 같은 경우가 0.56배 수준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PBR 1배 수준을 이제 기준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많이 주가가 할인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자회사들 가치를 합쳐보면은 역단이 가능하거든요. HD 현대중공업 시가총액이 한 9조 6천억 원, 현대 미포조선이 2조 8천억 원, 현대 삼호중공업이 상장 계획 당시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조 7천억 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시점에서 주가가 약 60% 정도 할인되어 있다라고 좀 감안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주사다 보니까 그 디스카운트가 좀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좀 과도한 할인이라는 점 생각해보면은 밸리에이션 매력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종목은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2분기 실적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매출액 증가에 따른 고정비 감소 효과라든지 그리고 고성가 수주분이 매출이 인식되면서 이제 흑자 기조의 안정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4분기 이후로 해서 수주했던 대형 LNG선이라든지 2021년, 2022년에 수주했던 대형 컨테이너선의 매출 인식이 하반기로 갈수록 본격화될 것이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결국에는 수주를 받은 부분들이 매출이 인식이 되면서 실적으로 잡히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이제 이 부분이 앞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고요. 수주와 관련해서도 올해 95억 달러를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었는데 이것 또한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수주 실적을 본다라고 하면 LNG선 4척 그리고 FLNG선 1척 해서 총 이제 25억 달러 정도를 벌써 달성을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올해 하반기에 카타르 2차 물량 이제 10척 초중반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모잠비크 8척 발주만 받는다고 해도 상선 부분에서는 가이던스였던 42억이 달성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여기에다가 해양 부분에 있어서 FLNG 같은 관련된 이제 프로젝트들도 계속 한다라고 하면 작년에 이제 수주 꽝이라고 하면서 그 수주액이 94억 달러 정도 됐었거든요. 올해 제시했던 95억 달러도 충분히 달성 가능한 그림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재무 구조 개선에 대한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삼성중공업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305.7%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흑자 전환을 하게 된다라고 흑자 전환을 하고
잉여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하게 되면 당연히 부채 비율은 감소를 하게 되잖아요. 올해 지금 추정 실적 기준으로 보면 부채 비율이 한 284%까지 감소할 것이라 기대를 하고 있고요. 순차익금 비율도 2022년 작년에는 24%였는데 올해는 20%까지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수주를 많이 받음으로써 실적이 나아질 것이고 그 나아진 실적을 바탕으로 재무 구조도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뭐 숫자로 보여주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